아니, 그게 그 무슨 얘기냐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내가 가늠을 해봤는데 2차까지 가기가 좀 무리인 것 같다. 1차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 한 번에 다 놓고 1차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1차만 하게 되면 나오는 날이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빈날 있죠. 예, 빈날을 내가 공부를 하냐면 공부를 안 한다고요. 참 희한하죠? 마음은 할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9월달 한 중하순까지는 전체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여기서 내가 가는 판단을 해야죠. 거기서. 여기서 내가 1차에 올인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2차까지도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공부의 밸런스를 위해서 학원에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일주일을 계속 흐름대로 움직여야지 책을 보게 된다고요. 좋든 싫든 간에. 그 시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안 나오면 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만큼 오롯이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도 수업 시간이 한 5시에 끝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가야죠, 공부를. 보완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수혜량의 변화가 있고 수혜의 변화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문맥이 바뀌면 또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조금 느리지만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어떤 거는 얘들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게끔 유도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문제가 딱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얘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확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40문제는 잘 짜여진 문제예요. 몇분 안에 풀게끔? 응, 40분 안에 풀게끔. 근데 그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계산 같은 게 함정인 거예요. 계산 같은 게 계산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은 1분을 초과했었어요. 예,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 그 문제당 1분꼴인데 문제를 보시면 1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답이 바로 나오게끔. 근데 1분이 넘어가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1분이 넘어가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은 문제 하나에 2분, 3분 쓰면은 치명적이라고요.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요령을 그리고 항상 생각하시는 게 계산 문제에도 9개, 10개 나오죠. 계산 문제 중에서 계산기를 써서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한두 개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안에 배열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만 대다수의 계산 문제도 1분 안에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모르죠. 요건을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9문제를 풀때 생각해 보세요. 9문제에서 문제당 2분씩 걸린다고 해도 이게 18분이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22분밖에 없어요. 22분에 31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법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럼요. 일단 화이팅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균형을 물어볼 때는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요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그리고 이게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가 일치하냐면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요. 그죠? 변할 때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위치와 공급 곡선의 위치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인식을 하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한대요. 예,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렸지만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있죠.
자,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게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그죠?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거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죠? 그러면 뭐만 이동하냐면 수요 곡선만 이동해요. 이쪽으로.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더 높은 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 가격은 뭐 한다? 상승. 그런 요건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 있죠. 이 얘기는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지만 수요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수요만 줄어들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가격과 거래량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예, 그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공급만 증가시키는 경우는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렇죠? 근데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는 공급 변화 요인이지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만 이동한다는 거예요? 공급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는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불변일 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도 위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 상태에서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죠. 그러면 얘 위치가 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는 경우죠. 근데 반대로 얘가 공급이 줄어들면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위치가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공급만 줄었으니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동시에 변할 때 어느 게 더 크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가격 또는 양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분해 줘야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뭐 했대요? 그죠? 증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양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죠? 예, 그러면은 위치가 틀려지죠. 예, 그렇게 되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한다고 그랬을 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뭐 하는데? 상승하는데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위치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 정도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쪽을 잘 많이 활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어보는 게 뭐 많이 물어보냐면, 예, 수요와 공급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균형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해요. 그죠? 상승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 것은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이제 양의 변화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죠. 그래서 S가 있고 S1이 있으면은 S1이 더 탄력적이죠. S가 비탄력적이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비탄력적이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커요. 근데 탄력적이면은 공급량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작아요. 요즘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푸는 요령을 알려드린 게 뭐냐면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내린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공급이 불변일 때 뭐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하는데 얘가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란 말이 뭐예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경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비탄력적이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얘가 탄력적이면 덜 상승한다고요. 작년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예.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변화를 항상 언제일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 있죠.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같은 경우는 가격 폭등이 커지는 거예요. 예, 김장철인데 지난번에 그 뭐 태풍 오래 가지고 배추의 작황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럼 올해 아마 배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무지장이 오를 거란 얘기죠. 예? 한 포기에 만 원이요? 와, 거의 좀 있으면 이제 금치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더라 그래도 우리는 배추의 공급을 바로 늘릴 수는 없어요. 걔를 씨를 뿌리고 재배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는 거예요. 근데 라면 파동 같은 경우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바로 찍어내서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가격이 크게 변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까지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 크다.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요. 예, 우리가 거기 박스에 정리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죠. 4페이지 테마 이 5에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있죠. 예, 거기 두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이 커지고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양의 변화폭은 작아지겠죠. 예, 그건 하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거기 그 4번, 2번하고 3번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해드린 거죠. 자, 우리가 요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요렇게 수직선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양이 불변이지 뭐는 변할 수 있다.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는 애 있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에요.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그래서 얘가 이 아이는 이 가격 축에서 뻗어나간 거고 얘는 수량 축에서 뻗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불변, 얘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한 적은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 그래서 푸는 요령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양이 변했다라면 걘 틀린 거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다라면 걘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하나의 공식처럼 네, 그렇게 여기를 구별하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형을 이렇게 문제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탄력성이에요. 그죠? 근데 오죽했으면 거기다가 표현을 해놨겠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것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둔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 명품 수요나 쌀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두 재화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비 아시죠? 외식비가 오를 때 갑자기 외식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기에서는 반응이 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외식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비탄력성은 고객의 충성도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한 수요 있죠. 예, 수요를 그냥 오르든 내리든 그냥 꾸준히 그 제품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뭐 쌀이나 라면이나 식용유나 계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주부들이 마트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품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격을 놓고 우리가 비교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세 끼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쌀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끼만 먹냐면 그렇지 않아요. 세 끼 먹어야 돼요. 근데 쌀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냐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비하는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소비에 큰 변화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수요의 탄력성을 얘기할 때요.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하는 거예요. 1을 기준해가지고 이 탄력성의 수치가 1보다 크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고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경우예요. 근데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때 쓰는 게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때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대체재가 많을 때, 관찰 기간이 길어질 때, 용도가 다양할 때, 용도 전환이 용이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고 반대의 경우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탄력성이 있죠. 소득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0을. 그래서 0보다 크잖아요. 예,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화가 정상재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 재화가 열등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있죠. 얘도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있죠. 얘가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걔는 대체재. 근데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작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개념이고 가격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에서는 얘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여부를 구분하는 걸 물어볼 거고 얘는 얘가 정상재냐 열등재냐 대체재냐 보완재냐를 물어보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재화에 물어볼 때 기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가격 탄력성에서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 있죠. 토탈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탄력성의 크기에서 다섯 가지 구별이 돼 있죠. 걔네 문제에서 활용하니까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무슨 변화가? 양의 변화가 큰 거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대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죠. 예. 얘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 완전 탄력적일 때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양이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경우. 그래서 표현에 대한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탄력성의 요 기본 개념에다가 탄력성에 대한 크기 있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경우 있죠. 예, 이건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 있죠. 예, 그 요인에 대한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해놨죠.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별해놨잖아요. 그죠?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그죠? 예. 해당 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와의 수가 늘어나면 더 탄력적이 돼. 이전보다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래 공급에서는 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있죠? 예.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죠? 짧으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고 길면.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건축 공법이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생산 기간이 그만큼 단축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탄력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죠. 예, 그래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 3년 전에는 얘네들을 물어봤다가, 예, 최근에 한 2, 3년 내에서는 이걸 또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왜 그러냐면 31회까지 왔잖아요. 옛날에 이거 안 냈다고, 이거. 안 냈는데 요즘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줘야 되는데, 그죠? 또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박스를 이렇게 쭉 놨을 때 거기 있는 거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리고 거기다 써봐야 돼요.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가 있었지?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가 있었지? 이걸 한번 내가 쭉 적어볼 수 있었을 때 내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눈으로 보는 거는요, 잊어먹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눈으로 봐서 익힌 거는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에 대한 어떤 구성이 좀 틀려지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와 착각을 하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6-3에 가면은 수요의 탄력성과 전체 수익관계 있죠. 임대인의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나 임대료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쌀, 라면, 식용유, 계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격에 대한 거는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과일 중에 멜론 아시죠? 여기에 관련된 아이스크림 제목 붙은 거 아시죠? 예, 이거 풀어가지고 뭐 매 땡땡 이거 붙여갖고 그냥 론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색깔도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그죠? 어느 날 갔더니 얘가 한 500원 했는데 이게 700원이라는 거예요. 200원씩이나 올린 거예요. 그 열받아서 이거 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얘도 700원인 거예요. 얘가 같이 담합을 하는 거야. 하나만 올리면 안 되니까 같이. 그럼 왜 가격을 얘네는 매년 여름 시작되기 전에 올리겠어요. 여름철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줄어들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반응을 나타낸 애들이 비탄력적이라고요. 올라도 어차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올리면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야. 계속.
그래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감시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담합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합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이 있죠. 예,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부호에 대한 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동영할 때 얘네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 구별하는 거 혹시 기억하신 적 있나요? 1회 때? 그걸 왜 줬냐면 이게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계산 문제 줄 때요. 가격 탄력성을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득 탄력성 또는 교차 탄력성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얘하고 얘를 묶어주기도 하고 얘하고 얘를 묶어서 내기도 해요. 그들이 작년에 결국 세 개가 다 묶여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산으로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수치를 주고 성격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크면 그죠? 무슨 재화? 정상재.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1이라고 주면 대체재잖아요. 0.9라고 주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0.9가 아니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1 그러면은 보완재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다음에 그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실전에서 자주 인용이 되지는 않는데 나오면 한 문제 수준이고요. 나오더라도 크게 어려운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예, 회복 시장이 있고요. 호황이 있고 그 다음에 후퇴가 있고 불황이 있어요. 일반 경기가 이렇죠. 예, 그러면 부동산 경기 있죠. 부동산 경기도 이런 식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부동산은 안정시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에? 그건 별도의 지역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게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변하는 건 똑같고 안정시장이라는 건 이 국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나왔을 때 안정시장이 없다고 그래갖고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개 국면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회복하고 호황일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에서 누가?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후퇴하고 불황일 때는 누가?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과거의 사례 가격 있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을 때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다 하한선인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상한선이 된다는 것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해서 넣어놨죠. 예,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 있죠. 자, 거미집 모형에서는 우리가 수렴형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수렴형밖에 없어요.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인 거예요.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발산형이 있죠.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기울기의 관계는 반대니까. 순환형이라는 것은 똑같은 경우죠. 예.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크기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해서 조건이 세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A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수렴형으로 등장했다는 거. 한 번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런 요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응? 여기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용보다. 주거용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얘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이게 진폭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거기 박스 안에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지금 테마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드렸잖아요. 최소한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6점을 못 맞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 아니, 이걸 아는데 6점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 근데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얘가 오지선다로 밖에서 나왔을 때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우죠. 네? 안 해요. 과정이에요. 지금 동형 1, 2회 차를 봤을 때 반평균은 한 50점에서 50점대 중반 정도. 예,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저기 1회차에서 했을 때는 한 50점 정도였어요. 평균이. 50점. 그러니까 다른 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지역별 평균에서는 큰 차이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절 마무리를 좀 더 세밀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시험장에 가면요. 아, 2회 때 본 모의고사의 반응이 어땠냐면 처음에 풀었을 때 풀고 난 다음에 어려워요 이랬었어요. 어렵다 그랬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성적은 1회 때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거보다 한두 개 더 나오거나 또 이런 거예요. 실전이 거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실전에 처음에 가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다는 느낌이 와요. 왜? 처음 본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풀었잖아요. 풀고 난 다음에 점수에 자신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가답안이 나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생각외로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점수를 해봤더니 점수가 6점 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어려운 건 아니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느낌을 그렇게 갖고 난 다음에 2차를 만약에 들어갈 때 괜히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1차는 1차일 뿐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털어버리고 2차에 집중을 또 해야 돼요. 1차를 내가 못 봤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2차 봐야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리거나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도 어느 저기 그 아주머니가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고. 예,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이제 2차 안 본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는 거를 마침 거기 그 응원차 갔던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2차를 들여보낸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도 경험삼에서 봐야지 어떡하냐고 들여버렸는데 1차도 되고 2차도 된 거예요. 본인은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1차가 돼 있던 거예요. 점수가 이미. 그러니까 본인은 풀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시험에서 그 처음에 본인이 뭐 단정을 짓지는 마시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장 끝나고 오신 분이 그때 한 60대 되신 그 주분이었는데 1차 안 됐다는 거예요. 1차가. 표정이 벌써 안 좋고 해서 와, 이제 학원에 온 거예요. 안 됐다고. 그래서 채점 해봤냐고 그랬더니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지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답 마킹한 거대로 채점을 해줘 봤어요. 근데 학교론 채점했더니 6점이 넘는 거예요. 6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학교론 6점이 넘었는데요?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을 다시 해본 거예요. 야 그랬더니 민법도 6점 나온 거예요. 그 양반 1차 합격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단정하면 안 돼요. 네? 기운도 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지, 전국적인 시장의 성격은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래서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 하위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뭐를 조절하기 곤란하다? 예,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 뭐, 이런 식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장이 들어올 때, 금융시장에 보면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이 있죠. 걔들이 같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1차 시장이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고 2차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금융시장 그래가지고 1차 시장하고 무슨 시장? 예, 2차 시장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 있죠. 예,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보게 되면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이 있죠. 부동산은 대부분 어디에?
그렇죠. 중강성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강성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 시장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얘가 어려워서 틀린 경우는 없는데 간혹 이제 이런 게 섞여서 들어왔을 때 조금 유념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이라고 있죠. 예, 주택시장 분석이 있을 때 여과 있죠. 이게 순환작용이라고 얘기했었죠. 주택이라는 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그럴 때 용어 정도에서는요, 상향여과 있죠. 하고 하향여과 있죠. 예, 용어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상향여과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위계층에 사용하던 것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죠. 근데 요거는 그냥 가진 않고 뭐를 거쳐서 재개발. 얘도 비어있는 공가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예,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여과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거분리 아시죠?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예,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예, 그걸 주거분리라고 그랬고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예, 인근 또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거분리에 대한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그랬고요.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택 저량과 유량에 대한 것도 있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량이 있죠. 저량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변수가 저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있죠. 그게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그게 저량의 수요량이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저량에 따른 공급량하고 뭐 수요량이 있죠. 나온 것처럼 이거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2020년 12월 현재, 그렇죠? 만약에 그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양이 저량의 공급량이라고요. 근데 이 중에 공가 있죠? 예, 공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가가 뭐 10만 채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1,500에서 10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1,490만 채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량의 수요량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시험에 나왔다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는 거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중개사 시험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하다가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모의고사 하잖아요. 풀잖아요. 풀어서 틀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내용을 찾아보고 여기서 못 찾으면은 여기서 요약지 못 찾으면 기본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있죠.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가겠어요? 예? 얘도 분량이 많은 거예요. 27페이지니까. 27페이지를 언제다 훑어보겠어요. 이거보다 더 압축이 돼야 돼요. 이거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제목만 알아도 아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애들이 있죠. 걔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헷갈린 애들이 있죠. 걔들만 그 밑에 조금 더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27페이지짜리가 훅 줄어들어요.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하면은 그것도 절반으로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A4 용지 있죠. 한두 장이면 다 정리가 돼요. 제목만 훑어보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시험장에 가서 잠깐 한 30분 훑어보더라도 전체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장에 한 시간 전에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교시의 시험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뭘 보고요? 얘도 부담스러워서 못 봐요. 언제 다 넘겨보겠어요. 그죠? 그 넘기면서도 무슨 생각 드냐면, 뭐를 봐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눈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는 그동안에 내가 정리하던 것도 있죠. 그거 한번 쭉 훑어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가서 다시 그거를 보면 기억이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예,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요. 그거를 지금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학습할 때, 그래서 왜 시험장에 갈 때 쫓기듯이 가시면 안 돼요. 헐레벌떡 가게 되면 이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얘가 한 30분 정도 워밍을 뭐 해야 되는데. 헐레벌떡 들어갔고 바로 시험지 받았고 풀라고 그러면 이게 돌진 않죠. 이게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높아지면서 시험이 불안전하다고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청심만 못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흥분돼갖고 잠이 또 안 온대요. 밤새고 가면 또 쓰러진다는 거죠. 그죠? 끝나고 나와서 먹는 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죠? 예, 시험장에 도착해서, 예, 그때. 심장이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먹는 거지. 그게 뭐 평상시 먹는 그런 게 약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 그때 만약에 모르는 저기 가까운 지인이 와가지고 영양제 하나를 주면서 이게 공부 집중력을 높일 때 아주 좋은 약이라고 주죠. 그거 먹으면 왠지 모르게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 약이 진짜 좋은 약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0에 보면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여기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성하고 중강성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예, 강성이 있을 때. 자, 현재 시장 가치 있죠? 얘는 과거 정보가. 얘는 현재 정보가. 얘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매개로 만약에 뭐 하면요. 투자하죠? 그러면 무슨 이윤을? 예,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거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거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죠. 얘가 초과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보라는 게 매개가 되면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얘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에 있을 때 얘는 정상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이윤도 성립하지 않아요? 초과이윤도. 이거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중강성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물어봐요. 이거 매개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느냐? 그건 틀리는 거예요. 예, 이거 매개로는 정상 이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매개로만? 그렇죠. 정보를 매개로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아시죠? 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아,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근데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있죠. 기회비용이 뭐 있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할 때 있죠. 적금 불입할 때 세금 내야 안 내요? 예?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세금의 부담이 적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갖고도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세금의 규모가 커지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로 상쇄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정상 이윤밖에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또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또 해보시죠.